예, 여러분,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설교 준비를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과연 이 설교문의 그 전체 틀을 그 형태를 어떻게 짜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서 이 설교 준비를 할때 일단 본문을 정해서 본문을 과연 어떻게 그 다루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먼저 이 로이드 존스는 성경의 본문을 정함에 있어서 그죠? 단편적으로 성경책의 여기저기를 선택해서 하는 이 단편적 방법보다는 청교도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연속적인 방법, 성경의 책 하나를 정해서 연속적으로 강해하는 강해 설교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 설교를 한다고 할때 본문이 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본문에 절대로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전개하는 어떤 증빙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성경 자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했고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한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본문을 전체 맥락, 그죠? 전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먼저 전후 관계 나아가서 그 특정한 책 전체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해당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전체 어떤 메시지, 어떤 주제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진위가 무엇이냐, 그 thrust, 그죠? 그 추진하는 동력이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죠? 이 성경 기자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죠? 이런 말을 한그 상황은 무엇이냐, 그 진위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구절의 밑바닥에 있는 그 진위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로이드 존스는 그것을 파악해서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그 재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본문의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진위를 파악을 했다면은 그죠? 그러면 이것의 틀을 이제 과연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죠? 여기서 원문에 보면 로이드 존스는 그 쉐입이 뭐냐, 그죠? 물론 뭐이 번역자는 그것을 형태로 번역을 했는데 그죠? 형태 형식은 나름대로 우리말에 있어서 좀 추상적인 의미인데 사실에 있어서는 그 틀이 뭐냐, 틀을 어떻게 짜느냐, 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틀짜기, 틀의 구성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뭐 서론이죠, 그죠? 이 도입부입니다, 그죠? 이 서론을 과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 이 본문의 그 핵심 메시지, 그 진위 이를 앞에서 이제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 성경 본문을 이 산출했던 그 상황, 그죠? 가령 뭐이 고린도 전후서를 다룰 때는 어땠습니까? 그죠?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그 핵심 메시지, 그 진위가 그이 고린도 교회와는 과연 어떤 상황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잠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 진위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 그죠? 이 적용의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그 성경 그 본문 자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죠? 그 핵심 진위가 그 각각의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특수 상황과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론의 두 번째로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보편성을 가진다. 그것이 다만 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시대에든 통용이 되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그 시대에만 타당한 진리다, 이러면 굳이 우리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성도들의 지적인 어떤 흥미만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다, 그죠? 그 시대에 타당한 진리였고 항상 타당한 영적 원리다. 이것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뭡니까? 성경 다른 곳에 있는, 그죠? 내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다면은 복음서나 다른 서신에 있는 이 평행 구조를 사용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좀 강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날의 상황에 과연 어떻게 타당한지, 그죠? 여러분, 항상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relevance, 이 현실의 타당성,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러한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이 현실에 어떻게 타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그죠? 현실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답을 줍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본론을 과연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죠? 그 본문으로부터 이제 그 본문 핵심 그 메시지, 진위, 이것을 여기서 또이 원리와 교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은 그 앞에서 말한 그 핵심 메시지, 그 진위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전개할 때그 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몇 개의 명제 혹은 표제로 먼저 나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지를 이제 나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선교사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이죠. 그죠? 설교는 3대지가 되어야 된다. 그죠? 2대지가 되어서도 안 되고 4대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여러분, 저는 영국 이미 그 개혁교회 청교도 전통에서 시작된 것을 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 개혁교회에서는 서론 이야기하고 3대지, 서론과 3대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로이드 존스는 뭐 이런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굳이 무리하게 그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지, 그죠? 그 명제, 이것은 본문에서 나와야 된다, 그죠? 절대로 내가 따로 이뭐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본문을 잘 활용해서 이 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대지를 나눌 때는 강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대지가 풀려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앞에서 이 3대지, 그죠? 설교는 무조건 3대지가 돼야 된다. 2대지도 안 되고 4대지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 볼때 2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3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대지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를 나눌 때에, 그죠? 그 대지의 제목을 정할 때 너무 영리하거나 스마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대지의 제목이 모두가 이제 B자로 시작하는 거, 뭐 혹은 M자로 시작하는 거, 그죠? 아니면 어떤 단어의 스펠링에 따라서 제시하는 거, 그죠? 저도 뭐 사실은 어떤 목사님 그이 대지를 네 가지로 나는데 love, love로 시작하는 말을 짜가지고 이 제시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죠? 굳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그 어떤 성경 자체의 자연스러운 가르침,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에 따라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성경을 그렇게 짜맞추게 하다 보면은 결국 앞으로 설교자의 이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죠? 로이드 존스는 이 대지를 나누는 일에 그 시간을,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죠? 이 본문 메시지, 그죠? 진리를 찾아 놓으면 그것을 담을 형식을 찾는 거, 그죠? 여러분, 뭐, 이건 도자기나 뭐 어떤 미술,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그 좋은 뭐 음악적인 미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을 적절히 그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이 창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해치우거나 지어짜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수학자, 프랑스의 유명한 그 수학자 푸앙카레의 경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시를 하고 하죠, 그죠? 이 푸앙카레가 어떤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뭐그 애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생각하기 위해서 어느 프랑스의 그 해변가에 갔는데, 그죠? 거기서도 이제 그 문제의 답이 떠오르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그 촌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게, 그죠? 버스를 막 고생스럽게 기다리다가 전혀 거기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파리에서, 그 다음에 해변의 그 좋은 그 환경에서 그것을 생각해도 안 됐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파리로 돌아가는 그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서 그것이 답이 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의 그 진위를 파악하고 진위를 적절히 그 나누어서 그
그 틀을 짜는 거, 이것이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물론 뭐 노력의 결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어떻게 그 섬광처럼 주어질 수도 있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슨은 자기 자신도 오전 내내 그 머리를 쥐어 짰지만 그 형식을 찾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그 틀이 제대로 생각이 안 나면은 그 설교는 아예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설교를 하게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설교 진위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진위를 적절히 나누어서 틀을 짜는 거, 이거 역시 굉장히 심지어는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설교의 대천재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과제였다. 이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설교 대지들의 이 배열과 이 틀짜기, 그죠? 이 쉐이핑, 이 틀을 과연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죠?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그 중심 아이디어, 그죠? 이 진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살을 입혀가지고 뼈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때 우리가 뼈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살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뼈도 중요하지만 그 살이 사실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살을 입히는 이 틀짜기,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대지들 뭐이세 개, 네 개가 나왔다면은 이것을 서론에서 한꺼번에 전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전개하면서 이런 그네 가지의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스펄전 설교를 읽어보면 꼭그첫 번째로는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하고 이제 차차 이 설명을 해 나가는 전체 구조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설교할 때 저도 사실은 뭐이 토시 하나까지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쓰는 입장입니다만, 그죠? 이 로이드 존스 자신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 완벽하게 쓰지는 않는다, 그죠? 이 개요만 쓴그 메모지를 들고 강단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초기에는 이제 완벽하게 썼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개요만 쓴 메모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설교문을 그저 읽는 것이 설교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외워서 그죠? 설교하는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와 영감을 받아서 어떨 때는 심지어 그 원고상 준비했던 것과는 다르게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설교를 할때그 뼈만 던져줘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 스테이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살이 풍성하게 그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또한 지나치게 뭐 어떤 가군법을 쓴달지 아니면은 뭐 좋은 문장을 그 인용한달지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장식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마지막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제16장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로이드 존스는 물론 뭐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 설교를 딜리버리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죠? 이것은 설교와 관계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데 그죠? 아마 다른 어떤 설교학 교수보다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성경 자체가 이 성령의 그 감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나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유별나게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준비할 때부터 그죠? 설교문을 쓸 때부터 그죠?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다한 후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전할 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구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설교를 전달할 때만 이것을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죠?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 좋게 이 설교문을 그 틀을 짜고 그죠?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것을 내가 가장 중시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참으로 바라면서 구하느냐? 이것을 재확인하고 그죠? 이 기름 붓는다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나의 지혜, 나의 이 언변 위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죠?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할때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음이 뭐냐, 그죠?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 성경 여러 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로이드 존스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죠? 말씀의 증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미 가르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죠?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신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인정했고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을 전할 때에 단순히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죠? 단순히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노력 여기에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은 사실은 성령의 그 자유로운 선물이다. 내가 뭐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어떨 때 정말 일주일 내내 특별히 뭐 토요일 밤에는 밤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참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해서 그죠? 힘들고 처지고 어떨 때는 좌절에 빠지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로이드 존스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누구에게나 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죠? 또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어떨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가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 경험한 거 이것을 뭐 로이드 존스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전에는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가 물론 그가 이 그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그죠? 이 부흥을 하는 그 방법 그 방법이 메서드 여기서 이제 웨슬리와 그의 형제들 그 일단의 무리를 일컬어서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다 그 부흥을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메소디스트 이 말이 이제 결국은 감리교 교도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죠 그만큼 어쨌든 로이드 존스 자신이 그죠 어떤 절차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도 그죠? 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한 30세 무렵입니까? 그죠? 1738년에 드디어 이 성령 충만의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 노력의 결과로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예로는 이 하월 해리스인데 이 하월 해리스는 바로 이 로이드 존스가 속해 있던 웰시 칼빈주의 메소디즘 그죠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반이죠, 그죠?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어눌했다 그래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니까 환자들에게 책 읽어주는 성경하고 책 읽어주는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조금씩 설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의 설교가 큰 그 과마력을 미쳐서 이 웨일즈 장로교회, 웨일즈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것 참 그 우리처럼 참 힘든 지경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인데 그죠. 그러나 이것을 또 구할 때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또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 자신이 설교할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말 그죠? 이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힘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자기가 하는 말의 권위와 그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 자신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그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럴 때 청중들 역시 감동을 받고 죄를 각성하고 그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저희들 이제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과목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론, 특별히 오늘은 이 설교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본문을 과연 어떻게 정하고 그죠? 특별히 연속 설교 그죠? 강해 설교 그한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락단락별로 설교해 나가는 식으로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을 과연 어떻게 읽고 거기서 그 어떤 주제,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의 진위까지를 파악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의 틀을 과연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나서 또뭐 혹은 그 과정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조직 신학자로서 물론 그의 설교 형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이제 어떤 그 신학적 내용을 살펴보지만 그러나 그의 신학 내용은 그의 설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이드 존스의 본격적인 설교로서 그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